비행기를 타고 출국하여 국제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장 입구에 있는 등록처로 찾아가 이름을 댑니다. 등록 담당 직원이 환영의 인사를 하며 목에 거는 명찰과 호텔방 열쇠와 식권을 줍니다. 그러나 이름이 미리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난처한 일이 생깁니다. 호텔은 이미 여러 달 전에 예약이 되어 있고 방도 없고 식권도 없으며 회의장에 입장할 수 있는 명찰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런 자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승천하여 우리를 위해 있을 곳을 하늘나라에 예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깝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늘에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